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십니다. 그렇죠. 율법의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또 평생을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단지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2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호칭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평범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남다를 바 없는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인생의 길 나아가면 나갈수록 여호수아가 그래야 할 듯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 뻗어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의 삶과 신앙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살펴보고 우리 삶과 신앙의 교훈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입 가나안, 지금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그 수십 년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에 대한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그렇죠. 또한 그들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선택을 명하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신앙에는요 중립지대가 없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우상을 포기하는 것,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결혼과 같습니다. 이 여자를 선택해요. 이 남자를 선택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남자, 세상의 모든 여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어쨌든 간에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다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보 여보, 1년 52주 중에서 내가 51주는 당신한테 정말 헌신하고 신실하게 살고 당신 최선을 내가 다해줄게. 그렇지만 딱 일주일,
딱 한 주간만 나 딴 남자하고 지낼게. 오케이? 여러분 어느 남자가 예스라고 대답을 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사성어 중에요 지조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걸 일컬어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의 제나라 시대의 어떤 처녀로부터 비롯한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이 처녀에게 저 양쪽에서 청년들로부터 중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사는 총각은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너무 못생겼습니다. 서쪽에 사는 총각은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인물이요, 이게 아이돌 뺨치는 꽃미남입니다. 부모가 물었대요. 너 누구하고 살래? 그러자 이 처녀가 말하기를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잘래요. 돈도 놓치기 싫고 외모도 놓치기 싫고 바로 그겁니다. 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유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타성입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하고 꾸며대도 그건 불륜일 뿐입니다. 며칠 전에 그 헐리우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 아내를 대상으로 농담을 했던 그 코미디언을 시상식장 뛰어 올라가서 뺨따구를 때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다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윌 스미스의 부인이 어떤 여자냐면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폴리아모리, 다른 말로 하면 남편도 함께 살지만 이 남자 저 남자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함께 지내고 잠도 잔다. 이게 폴리아모리입니다. 아주 다중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인가요? 아주 잡스럽고 이 세태가 타락을 해가지고 선과 악의 개념이 지금 불분명해진 상태. 사랑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여러 성적인 타락과 범죄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는 마침표예요.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죠. 우상 섬깁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이 위대한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너희 왜 자꾸 동가식 서가숙 하려고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교인 겁니다. 유일신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유명한 구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일한 하나님. 우리 이 강단에 왼편과 오른편에 저 돌멩이는 도대체 왜 저기 있는 거야? 저건 뭐야? 라고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히브리어 파놓은 겁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를 한 건데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그걸 지금 양쪽에 놓은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유일신 하나님, 죽기 전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그 복이 흘러넘쳐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단세포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하나님 믿지마, 하나님 없어, 바보짓이야 이런 초보적인 도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 반발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것도 탐하도록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로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는 하나님 믿잖아. 나는 십일조도 하잖아. 나는 교회도 예배도 다 가고 나는 봉사도 하잖아 심지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것에 내 손을 쭉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는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결국 망가뜨리고 좀 먹고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일 상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사든지 선물 받든지 하면 어쩌다가 가끔 딸기 같은 거 주로 그렇죠. 오렌지 뭐 귤 같은 귤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딸기하고 아니 그 거기에 벌써 뭉개져 있는 겁니다. 썩어 있는 거예요. 딱 밑바닥이. 아예 하나인데 뭐 어때? 한 알이에요, 한 알?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퍼져나가면서 얼마 지나면 몽창 다 박스채 썩어버립니다. 암세포도 그렇죠.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상세포지만 거기 돌연변이 암세포가 뜩 있습니다. 아이, 뭐, 요 정도야.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과일 상자에 과일 한 알이 썩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그걸 먹을 수 있고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슬쩍 붙잡고 있는 세상 유혹과 욕심 이거 반드시 잘라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평생을 물론 뭐 서른 몇 살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냥 평생을 그렇게 전진하며 정복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를 정복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 군인들이 그냥 매가리가 쫙 빠지고 눈에 투지가 사라지고 발걸음이 무거운 겁니다. 머리가 빨리 돌잖아요. 샤프하잖아요. 아, 이래서구나. 보니까요, 이 군인들이 죄다 이전의 전투에서 노획한 전리품들, 노획물들 이걸 그냥 가득가득 짊어지고 가느라고 진이 다 빠지고 육체의 진뿐만 아니라 그냥 결기가 다 사라진 겁니다. 빨리 집에 가서 이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왜 또 싸우자는 건가?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모아라. 다 모아라. 그리고 불을 확 질러버렸습니다. 병사들이 난리가 나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어떡합니까? 대왕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이 군인들의 눈이 다시 또렷해지고 발걸음이 보무당당한 알렉산더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것,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려라. 여러분 신앙에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그 도전 앞에서 내가 움찔움찔거리며 동가식 서가죽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을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는 유혹의 중립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수. 자,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만약 너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 섬길 거야. 어이 담대한 외침. 주변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꿋꿋이 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소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태도가요 오늘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나이 40에 가나안 열두 정탐꾼에 들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할 때 여호수아가 믿음의 동역자인 갈렙과 함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아니다,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저들을 쳐 부술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나가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위한 소수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그냥 우리끼리 쿵짝쿵짝 하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열설적인, 이것은 강조입니다. 그리고 독려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게 정답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자, 같이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만 이스라엘은 신앙의 중립지대에 빠져들어가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훗날 열방을 복주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센병 환자들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이 저 좀 약간 같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김요석. 이분이 독일의 신학교에 유학을 갔을 때 일입니다. 한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강의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다가는 질문을 하더래요. 너희 중에서 신학생들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손들어봐라. 번쩍 들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변을 보니까 1500명 중에 자기 혼자 들고 있더래요. 웬일입니까? 근데 이 김효성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보면서 그 교수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약간 비웃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저 친구 저거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은 아직도 샤머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완전히 못해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저렇게 믿고 있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 나한테 제대로만 배우면 앞으로 안 믿게 될 거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벙 해가지고 충격 가운데 있다가
수업이 끝났어요. 주변에 있는 독일 신학생들한테 야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 안 믿냐? 성경 안 믿냐? 안 믿어. 그 신학교는 도대체 왜 와 있냐? 그거 이상하잖아요. 직업이 좋잖아. 여러분 독일은 루터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종교개혁자의 후예들로서 독일은 목사님들이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연봉을 줍니다. 그러니 교인 하나 없어도 따박따박 연봉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업이 좋잖아. 안 믿어도 없다고 해도 그래서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도전과 응전이다. 역사에 많은 도전들이 막 밀려오는데 지금 뭐 러시아가 확 도전해오니까 그것을 이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전이 막 밀려올 때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창조적인 소수가 어떻게 응절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500명이 옳습니까? 김효성 목사님 한 사람이 옳습니까? 1500명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한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1500명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독교,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그래서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이고 온 땅에 죄가 가득했을 때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아비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깜깜무소식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그러나 신앙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소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면면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문제는 소수는 약해 보여요. 소수는 늘 밀린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뚝 잘려가지고 달랑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또한 남은 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렘넌트, 남은 자, 바벨론으로 나라망에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과거의 죄악과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고향 땅 돌아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소수를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로 일하세요. 로마 역사에서도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철저한 이교도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10명의 왕제가요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어떻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가 됩니까? 그 비밀은요 그 로마의 소수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무덤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는 카타콤에서 그 지하 동굴에서 지하 3층 4층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거기서 또 매장이 됩니다. 평생 한 번도 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너무 막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도덕과 윤리가 붕괴하고 성이 그냥 문란하기에 이건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다 정부를 두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 이 타락하고 음란한 도성,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사기를 쳐도 나는 사기 안 당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도 내 자식은 도둑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자기는 정부를 두고 있어도 내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아 이거 좋은 여자 만나야 하는데 막 이런 식이에요. 내가 결혼할 때는 아주 좋은 여자 만나야 하는데.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로마 사람들 여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유독 카타콤 파고 들어가고 핍박받으면서도 믿음 지키는 그 기독교인 처녀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기독교 처녀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 로마 시대에 붐을 이뤘던 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는 낳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영국도 그렇습니다. 바이킹 같은 해적들이 주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쌈에 와가지고 처녀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신세 타령하면서 죽겠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 놓여있는 현실 속에서 낳은 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 잘 믿게 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니까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그게 바로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소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한 소수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보다 잘난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 믿는 집에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부흥과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소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뭐 그냥 난리법석 부리면서 나 다 준비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교훈을, 아 죽은 사람이 또 마지막 교훈을 줘요 우리한테. 그것은 세 번째로 무엇을 남길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생전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도자가 잘 이끌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나누어 받은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이 그 세대가 다 죽으니까 이제는 바른 여호와 신앙을 제시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으니 기준 무너져서 사사기 시대로 곧장,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 아닙니까? 곧장 붕괴해버립니다. 백성이 제속인의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 이처럼 여호수아는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깁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업적과 성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는 충성스럽게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인생 여호수아입니다. 공군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귀에 막 딱지가 않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훈련받는 게 뭐냐면 계기판 보면서 비행하는 겁니다. 계기판. 우린 주로 눈으로 쫙 밖에 펼쳐진 걸 보면서 막 활동하지, 뭐 요만한 계기판 보면서 하고 안 하잖아요, 좀. 근데 계기판 비행.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바다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분만 나가면 그 비행기들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가지만 않지 않습니까?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가 뒤집히는 일이 많은데 이게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계속 뒤집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바다인지 이게 하늘인지, 왜 다 파라니까, 이게 착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군 엄청난 훈련을 받고 어마어마한 값으로 샀던 그 비행기, 그래가지고 바다에 꼬라박아가지고 폭파 사망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계기판으로 비행을 해야 된다, 계기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빙글빙글 돈다 할지라도 이거 하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기판 보니까 고도가 막 낮아지네. 내가 지금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 빨리 기술을 올려가지고 정상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예배를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잡하고 선악 개념이 불분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신앙이라고 하는 계기가 제대로, 이 계기판이 제대로 이 안에서 작동만 하면 불신앙의 바다에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창공을 향해서,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비상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태신자 운동을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계기판이 없는 겁니다. 감각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들려오는 그냥 세상 소리와 이 사회의 그러한 시대의 조류 가운데 막 엉겨붙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기판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딱 전해주면 그 계기판을 보고 내가 지금 죽음의 바다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영원한 멸망의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구나, 기술을 돌려가지고 생명과 영원의 천국에 향한 창공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12살까지 헌신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엄마들이요, 유대인 아기들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때부터 계속해서 저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계속 성경을 암송을 해줍니다. 여기 그냥 계속 딕션을 때려 넣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 이 신비에 애들이 말하기 전에도 그냥 새겨지는 겁니다. 뭔 뜻인지는 몰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말 트게 되면 얘네들이 그 이해가 이제는 그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하면서 다 그냥 콱콱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아빠는 또 밥상머리 교육하면서 꼬맹이들 무릎에 앉혀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땠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선민들이고 이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막 계속 12살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얘네들이요, 이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아이들은 4살이 되면요 이 어휘력이 800단어에서 900단어라는 겁니다. 어휘가. 그런데 유대인 아이들은 사용하는 어휘가 1500단어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막 그냥 엄마 아빠가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죠.
그 12살이 지나서 13살이 딱 되면 이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인식을 해줍니다. 성인식을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저 성인식을 딱 해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아들이야, 이걸 그냥 인정을 해줘요. 성인식을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가 간섭을 안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미 12살 때까지 끝나버렸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12살 때까지 우리는 그냥 막 뽀로로 보고 아기상어 그냥 그 또리또리또리 그 노래만 계속 듣고 애들이 그냥 꼬마 때부터 계속 스마트폰 붙잡고 그냥 못 봐야 될 거 봐고 막 이러면서 여기여기에 그냥 다 채워 넣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신앙교육 해야지. 이미 끝나버렸어요. 교회 안 나온대요. 안 믿겠다는 겁니다. 바뀐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노벨상,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녀들에게 돈과 명예와 위치를 물려주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을 넘어가지고 오히려 자녀 인생 망치고 타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자녀들이 좀 비비고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도 좀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맥도 이렇게 잘 연결을 잘 자연스럽게 선한 범위 안에서 해주면 더 좋죠. 그러나 아무리 제 아무리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신앙, 여러분 이거 남겨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3년째 지금 계속되면서요, 지금 비상입니다. 육체의 비상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비상뿐만이 아니라 이건 영혼의 비상 상태예요. 이렇게 3년 동안 한국교회가 거의 뭐 올 수도 없고 아이들이 교회 못 나와가지고 예배 다 붕괴되고 그냥 막 영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이 안에 뻥 뚫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역사상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자라나면 과연 한국교회가 제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게 제대로 안 되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바른 예배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시급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고 허의욱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에 계속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했던 유언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죽거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냥 우리 가족 조촐하게 가족만 장례식해라. 그리고 내 시신은 대학병원에 해부용 기증을 해라.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이 그냥 교회장으로, 장로님이면 교회장인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왜? 유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어찌 보면 좀 세다 그럴 정도의 유언인데 왜 그런 유언 남기셨을까요? 그게 그분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유에 대한 확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껍데기뿐인 내 육신, 뭐 장례식 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도 그것을 알아둬라. 천국이 이미 내게 주어졌어.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모든 장례가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있고 각자의 형편이 있고 각자의 믿음의 상황이 다 있기에 그 상황과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이번에 가졌을지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구나. 천국을 향해서 분명히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구나.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장로님은 그걸 자기의 신앙으로 가졌던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주변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